이쿠다 마션 S500 사용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온오프 버튼을 5초 이상 누르면 화면에 불이 들어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럼 여기서 세팅하려면 세팅 버튼을 또 5초 이상 눌러요. 누르면 처음에 OPE가 나옵니다. OPE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줄을 감을 때 사용하고, CPE는 셀로 스프를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. 그 박스 안에 보시면은 셀로 스프 플라스틱 케이스, 플라스틱이 두개 들어있는데 그걸 끼우면은 화면이 이런 식으로 끼워집니다. 그럼 기본적으로 CPE를 사용하면 1호줄이 한 150m 정도 간격이고요. 일반적으로 OPE를 제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OPE 1호, 그 다음에 다른 호수를 선택하려면 세팅 버튼을 한번 누르면 호수가 변경됩니다. 2, 3, 보통 1호를 세기 때문에 1호를 누르고 맞춰 놓은 상태에서 온오프 버튼을 한번 누르면 300m, 그 다음 한번 누르면 00이 나옵니다. 이 상태에서 줄을 풀면 메다수가 올라가겠죠. 그 줄을 감으실 때는 화면을 끈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줄을 감으시면 됩니다. 만약에 오차가 생기거나 이러시면은 화면을 다시 켠 상태에서 세팅 버튼, OP, CP, CS, ESC를 맞추고 온오프 버튼으로 화면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상태에 다시 켜시면 이제 리세팅이 되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처음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